울릉도에서 꼴뚜기인 줄 알고 즐겨 먹었던 것이 알고 보니 일본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반딧불 오징어였다고 합니다. 한기민 기자입니다. 일본 중서부 토야마현의 나메리카와 해변. 조명등을 든 많은 사람들이 뜰채로 뭔가를 건져 올립니다. 해변에 몰려온 오징어를 줍는 겁니다. 조명이 사라지자 오징어의 영롱한 파란 불빛이 잔파도에 따라 흔들립니다. 셔터를 오래 개방하고 찍은 밤 해변 사진을 보면 도심의 네온사인을 방불케 합니다. 토야마현에서는 매년 반딧불 오징어 축제까지 벌입니다. 이 반딧불 오징어가 울릉도에서도 확인됐습니다. 몇 년 전부터 울릉도 해안도로에 가로등 불빛을 보고 몰려온 것을 주민들은 꼴뚜기로 알고 뜰채로 잡아 반찬으로 해먹었습니다. 저 고추장 무침에 회도해서 먹고 또 다시를 해가지고 그 라면 삶고 뭐 그런 데도 넣어가 먹고.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몸 길이가 7cm로 꼴뚜기보다는 좀 큽니다. 일본 국가 천연물로 지정되어 있는 반딧불 오징어로 밝혀졌습니다. 반딧불 오징어는 적을 위협하기 위해 빛을 내는데 평소 깊은 수심에 머무르다 겨울에서 이른 봄 사이 알을 낳기 위해 해변으로 몰려옵니다. 울릉군은 반딧불 오징어에 미네랄 성분이 많아 건강식품으로 개발하고 일본으로의 수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.